아까 강연 중에 보여주신 것 중에 이제 평창 올림픽에 드론 쇼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새들의 어떤 군집 현상도 보여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은 원리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이 공학에서 요즘 이제 또 그 연구 추세가 뭐냐면 이게 그 바이올로지에서 모티베이트된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는데 그 예를 들어서 그 드론은 어떤 한 사람이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다 그 드론들의 궤적을 미리 이렇게 딱 산출해 놨다가 그 통제를 하는 그걸 이제 센트럴라이즈드 컨트롤이라고 부르는데 새가 날아다닌다든지 우리는 누구한테 컨트롤 받지가 않잖아요. 자기 의지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실제로 제가 아마 그 혹시 여기 지금 제가 비디오 예 여기 보면은 그 미국에는 미 우주 항공국이 나사라고 부르잖아요. 유럽 연합에도 유럽 항공 우주국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사라고 부르는데 여기 ESA에서 2007년도까지 작업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이렇게 그만둔 그 프로젝트가 있는데 뭐냐면 다윈 프로젝트입니다. 다윈 프로젝트는 뭐냐면 여기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 우주 탐사선 한 네 대 뭐 다섯 대를 띄워가지고 얘들끼리 이렇게 항해를 하면서 지구와 비슷한 그런 행성들을 찾는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구에서 요 그 스페이스 요 크래프트를 갖다가 다 통제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지구로부터 멀리 떨어져면 갈수록 이미 문제가 생기면 그 자리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지구에서 그 지시를 받을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 새가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그런 메커니즘을 좀 더 활용을 해서 통제를 하고자 하는 거였어요. 이런 것 보고 이제 그 디스트리뷰티드 컨트롤이라고 부릅니다. 공학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군집 현상은 정말 다양한 예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배 교수님께서 혹시 소개해 주실 만한 예가 있을까요? 예. 아까 금융에서 저는 이제 최근에 보면 아까 입자와 유체에 대해서 인터랙션을 하는 거거든요. 서로 상호작용을 연구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몸속에 제가 이제 의학 쪽에 한번 적용해 볼 생각도 좀 있습니다. 다양한 곳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몸속에 있는 암을 발견하는 그런 메커니즘 예를 들어서 어떤 화학물질을 갖다 몸속에 주입합니다. 그런데 이 화학물질이 암세포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액선을 따라 움직이다가 혈액은 이제 유체지요. 그리고 케미컬 이 화학물질은 몰레큘, 그러니까 분자 입자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따라 움직이다가 암세포를 발견하면 그게 몰리는 겁니다. 그것을 CT 촬영해가지고 아 여기 암이 있다라고는 암 발견 이 모델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저 미국에 있는 의대 교수하고 하려고 하다가 거리가 멀어가지고 대화하다가 좀 끊겼습니다. 좀 아쉽게도요. 그 외에 다른 분야도 보니까 하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다양한 분야에 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자연 현상뿐만 아니라 이 수학계에도 일종의 군집 현상이 있다고 하던데 그거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예, 그 이제 수학계 지금 여기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폴리메스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 아마도 작년에 그 카이스트 엄살 교수님이 미래의 수학자라는 그 강연에서 잠깐 언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왼쪽 분이 이제 영국 수학자인데요. 이분도 그 소위 수학계의 노벨상이라고 부르는 필즈 메달을 받으신 분인데 이분이 자기 블로그에 2009년도 1월 달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Is massively collective mathematics possible? 그래서 어떤 미해결 문제를 두고 여럿이 인터넷으로 이렇게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공동으로 이렇게 풀어가는 저런 프로젝트가 가능한지 얘기를 이제 화두를 던져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한 10개 이상의 그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그 중에 한 뭐 3개 정도가 성공적이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뭐 한 이그젬플을 들자면 2013년도에 그 무명의 중국계 미국인 수학자 이탄장이라는 분이 갑자기 그 우리 수학계에 나타납니다. 이분은 박사를 받고 지도교수하고 약간 컨플릭이 있었고 또 본인의 성격 때문에 취직을 못하고 결국 강사를 전전하다가 나중에는 서브웨이라고 미국에 가면 햄버거 파는 서브웨이에서 이제 일도 하고 파트타임 렉처러로 강의도 하고 이러다가 이분이 2013년도에 아주 큰 논문 하나를 쓰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 프라임 갭에 관한 소수의 차이 간극에 관한 논문을 쓰게 되는데 이 논문으로 하루아침에 신데렐라가 됐어요. 수학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됐고 아마 그분이 한 10여 년도 제가 축컨대 한 10년, 20년만 젊어서 또 풀었으면 아마 필즈 메달을 받고도 남았을 것 같은데 그분이 이제 그 프라이밍 갭의 어떤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히 그걸 수학적으로 우리말로 설명하기 좀 힘든데요. 하여튼 그 이탄장애 결과를 여러 사람들이 매시브하게 이렇게 같이 뛰어들어가지고 굉장히 그 결과를 향상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는 이런 그 군집적으로 같이 일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에 따르면 수학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혼자 집중해갖고 이렇게 잘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거라고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함께 수학을 연구한다는 의미가 결국은 문제를 좀 나눠 푸는 겁니까? 아니면은 진짜 막 디스커션을 해가면서 한 문제를 같이 푸는 개념인가요? 그 디스커션을 해서 한 문제를 같이 푸는 거죠. 예. 그거 말고는 뭐 같이 배 교수님하고 저거 코어한다 그러면 이 부분은 배 교수님 하시고 이 부분은 제가 하고 이런 거 나눠 푸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그런 걸 폴리메스라고는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아 사실 저 수학자들 또는 물리학자들이 각자 개개인 연구해가지고 논문집에 자기 결과를 발표하고 그 남들이 그걸 읽고 거기서 아이디어 얻어가지고 또 발표하고 하면서 광해염은 이 자체가 폴리메스 내지 그 대중연구인가 다중연구인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 비선형성이 굉장히 강한 문제 경우는 사실상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아무리 전문가라도 그 분야의 문제 자체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아마 흥미가 감소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한 10여 년 전에 폴란드에 있는 바나 연구소에 있는 자영츠쿱스키라는 유명한 교수분이 그 당시에 한 달 동안 아까 하 교수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유체에 관한 연구를 하는 나비오스톡스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 방정식을 연구하는 데서 한 몇십 명 모여가지고 한 달 동안 그것만 집중해서 연구해서 풀자라고 했는데 아무도 동의 안 해요. 그게 실패할 거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러니까 실질적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가장 비선형성이 강한 문제는 그런 폴리메스 연구가 아마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런 이제 수학 연구에 있어서 협업의 어려움은 어디서 오는 건가? 아무래도 각자의 이해의 수준이 좀 다른 것도 영향을 주는 건가요? 그렇겠죠. 예, 역시 쉬운 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러면은 오늘 예, 첫 번째 주제에서는 아주 그냥 다양한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하늘을 나는 철새의 움직임을 만약에 이제 보신다면 군집 현상에 대해서 좀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두 번째 패널 토의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패널 토의 주제는 바로 금융과 수학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가계 경제에 좀 도움이 되는 주제가 아닐까 그런 기대도 좀 되는데요. 배영욱 교수님께서 먼저 3분 수학을 통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3분 수학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3분이 아니고 8분이라고 하던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금융에서 수학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일 간단한 것은 파생상품의 가격을 계산하는 건데 파생상품이 뭐냐. 여러분 금융에서 이제 투자상품 돈이 있으면 아무래도 여유자금이 있으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뭔가 투자를 할 겁니다. 투자상품의 대표적인 예가 채권, 그리고 주식, 그리고 선물. 우리나라에서 아마 선물이 아마 세계에서 제일 큰 시장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선물이나 옵션인데 이 중에서 제가 주식과 옵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파생상품이라는 건 무엇이냐? 여기 보면 밭대기라는 말을 들어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밭대기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예,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걸 압니다. 예, 밭대기라는 것은 이 밭에 있는 내용물 산출물을 통째로 사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4월에 이제 벼를 파종한 농부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냥 이 사람은 심심풀이를 하지 않을 거예요. 뭔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할 겁니다. 그죠? 10월에 그러니까 만약에 풍작이면 가격이 폭락할 것이고 흉작이면 가격이 폭등할 것이니까 그러니까 10월에 어떤 결과에 따라서 제가 수입을 갖다가 미리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위험이 야기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10월 달에 1년의 소비 생활을 갖다 계획 짜기가 힘듭니다. 이 또한 중환상인도 이와 상황은 반대지만 비슷한 계획을 짜기 힘든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환상인과 농부가 4월에 만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백마지기, 예를 들어 여기는 2만 평인 것 같습니다. 논에서 생산된 쌀, 이 쌀이 이제 기초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이제 쌀을 주고받고 하는 겁니다. 이로부터 10월 만기에, 10월 달에 만기라고 합니다. 10월 달에 2천만 원, 그러니까 백마지기에 있는 내용물 전체를 2천만 원에 사겠다고 계약을 합니다. 이 2천만 원을 우리가 행사 가격이라고 합니다. 10월 달에 무조건 2천만 원 주고 그 내용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밭대기인데 밭대기가 대표적인 과세상품인 선물 또는 선도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모르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그러니까 4월 달에 예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 입장 또는 중간상 입장에서는 10월 달에 서로 2천만 원을 주고받고 일정한 양의 살을 교환하는 겁니다. 예, 조금 밭대기하고는 다르지만 옵션이라는 것도 이렇게 파지상품 일종인데 옵션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가격을 계산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옵션 중에서도 특히 쌀에 해당되는 기초상품이 주식입니다. 회사 주식이죠. 만기 티에, 그러니까 만기라는 것이 여기서는 쌀에 밭대기에 비교하면 10월달이겠죠. 만기의 주식 쌀을 미리 주어진 행사 가격, 아까 2천만 원에 해당되는 겁니다. 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계약입니다. 이 계약을 옵션이라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권리라는 겁니다. 안 되네요. 잠시만요. 예, 안 되네요. 예, 없어요. 예, 잠시만요. 예, 권리를 가는 계약이 옵션인데요. 여기서 권리라는 것은 자기가 원하면 행할 수도 있고 원하지 않으면 포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해를 보면 포기를 하고 이익을 보면 행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옵션의 가치를 계산해야 되는데 옵션의 가치를 평가하는 가장 무슨 정보가 가장 중요하게 필요할까요? 무슨 정보가 가장 중요하게 필요할까요? 옵션 가격 계산하려면. 옵션의 진짜 목적은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의 미래 주식 가격이 어떻게 변할 것을 예측할 수 있다면 굉장히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주식 가격을 예측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주식의 자체 투자건 아니면 아까 말한 주식 콜옵션의 가격을 계산하려면 주가의 움직임을 예측해야 되는데 사실상 미래는 사람들이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나 수학적으로 이것을 예측하기 위한 무슨 모델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바실리아와 사무엘슨인데 바실리아는 아까 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보행가르의 제자입니다. 박사학위 논문에 이 사람이 수학자인데도 불구하고 투기에 관한 논문을 썼어요. 경제에 관한. 또 안 되네요. 아 예. 폴 사무엘슨이 바실리아의 투기 이론을 갖다 수정하여 주식 가격을 기아 브라운 운동으로 표현했습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분이 바실리아고 오른쪽에 있는 분이 사무엘슨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사무엘슨은요. 예, 이런 형태의 주식 가격 모형, 이것을 우리가 기아 브라운 운동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 항이 R이 기대 수익률이고 일반적으로 요것만 생각하면 아까 인구 증가하고 비슷한 모형입니다. 거기다가 새로운 항을 넣는데 이것은 미래의 불확실성, 미래를 모르는 것을 갖다가 하나 넣는데 이것을 우리가 불확실성을 표현한 것을 우리가 브라운 운동이라고 합니다. 브라운 운동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여러분 신문에서 갖고도 보면 주식 시장에 보면 주식 가격이 이렇게 막 움직일 겁니다. 그것이 바로 브라운 운동 때문에 생긴 겁니다. 이런 형태로 모델을 제시했고 이것을 바탕으로 이 세 분이 옵션을 가격 계산하기 위한 모형을 갖다가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블랙, 숄츠, 몰턴 이분들이 이 모형을 가격을 결정하는 이론을 개발했고 이로 인해서 97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특히 이 두 분은 해치펀드 롱턴 캐피탈이라는 해치펀드를 만들었는데 에스카기도 3년 만에 망했습니다. 예. 예, 그러면
가격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만기 3개월 주식 콜옵션 행사가가 21,000원이고 현재 주가가 20,000원입니다. 그럴 때 물론 그럴 리는 없지만 주식 가격에 예를 들어 단순히 그냥 오르고 내리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겠습니다. 22,000원으로 오르고 22,000원 오르고 또는 18,000원 내리는 단순한 경우가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22,000원일 때 주식 시장에서는 22,000원인데 저는 21,000원으로 받을 수 있, 살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1,000원이 이익을 보는 거지요. 반면에 주식 시장에서 18,000원짜리를 21,000원으로 살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옵션을 포기합니다. 옵션의 가치는 뭡니까? 0원입니다. 이로부터 지금의 현재의 옵션 가격이 얼마가 계산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제가 이제 자세한 시간이 얼마 안 되고 자세한 상황을 생략하고요. 예, 나중에 보면 어떤 주식 가격이 주식 양을 갖다가 0.25 정도로 하게 되면 미래에 이 정도를 소유하면 미래에 오를 때의 가치나 내릴 때의 가치나 똑같이 4,500원 갖고 이 4,500원의 현재가로 할인을 하게 되면 4,360원이고 그리고 지금의 주식을 내가 갖고 있는 0.25에다가 2만원 곱하면 5,000원이 됩니다. 5,000원과 아까 제가 말씀드린 4,360원의 차이 634원이 옵션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할 때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주식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무한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을 이론적으로 보다 개발하는 사람이 아까 제가 말한 블랙과 숄츠 또는 머튼입니다. 이렇게 이것을 계산하기 만든 방정식이 블랙 숄츠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그런 형태이고 이것은 수학에서 표면 방정식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고급적인 수학이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군더더기의 말씀을 드리자면 이분 2014년 한국 왔었는데 잼 사이먼스라고 이 사람은 미분 내지 이론 물리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인데 82년에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라는 투자 헤지펀드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 이후로 연평균 이 정도의 수익을 내고 2007년에 연봉 3조를 개인 연봉 3조를 갖다가 가진 아마 역사상 수학자로서 가장 부자인 분이실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유체도 하지만 그냥 금융에서 또는 이렇게 연구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하 교수님 강연 어떠셨나요?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어려워요. 예, 마지막에서 부분에서 이제 언급해주신 부분이 결국은 그 금융과 군집 현상의 이제 관계인 것 같습니다. 이 둘의 상관관계를 잘 이해하면 그러면은 뭐 주식 투자에서 훨씬 유리하고 이렇게 뭐 볼 수 있을까요? 예, 군집 현상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군집 현상이라는 것은 원래 예를 들어 이 상품이 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 상품 갖다 예를 들어 500원으로 계산합니다. 계산해가지고 500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시장에서는 이걸 1,000원으로 봅니다. 물론 1,000원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500원이기 때문에 이 1,000원이라고는 어떻게 됩니까? 이 상품을 팔면 저는 500원 이익을 볼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얘가 1,300원이 됐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내 판단이 틀렸구나 하고 다른 사람의 시장에 다른 사람들 여러 사람의 의견을 따릅니다. 그래서 원래는 500원짜리였는데 내가 생각하기엔 1,300원을 삽니다. 그러니까 남에 따라서 행동하는 이런 현상이 군집 현상, 허딩이라고 하는데요. 1720년에 뉴턴이 똑같은 행위를 했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 세계적인 역사상 최고의 천재로 불린 뉴턴이 1720년에 그 남의 회사라는 주가 조작을 했는데 1월 달에는 한 주식 하나가 128원이었어요. 128파운드. 그리고 2월 달에는 175파운드가 됐어요. 한 주식에. 3월 달 되니까 330파운드 되니까 뉴턴 워낙 똑똑하잖아요. 아, 이때 팔았어요. 그래서 이익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흐뭇해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6월 달이 되니까 아이고 갑자기 이상한 생 6월 달에 한 주에 1,000파운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뉴턴이 뭐라 생각해? 아, 내가 바보 같았구나.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는데 700원을 손해본 거예요. 그래서 1,000원 됐을 때 자기 재산을 다 틀어가지고 2만 파운드를 주위에서 샀어요. 무슨 일이 생겼겠습니까? 폭락했어요. 요새 해당되면 4,500만 달러를 갖다 순식간에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그런 말을 했답니다.
우주의 흐름을 예측하는 계산은 내가 할 수 있었는데 인간의 관계는 내가 도저히 계산 못했다라는 했답니다.